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피규마즈. 오늘 알아볼 피규어는 핫토이사의 코스베이비 수어사이 스쿼드 첫 번째 모델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패키지 앞면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6개의 피규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부터 할리퀸, 조커, 데드샷, 카타나, 아이굴맨, 엘 디아블로입니다. 상자 위쪽에는 영화 제목인 수어사이 스쿼드가 적혀 있습니다. 상자 왼쪽에 데드샷부터 할리퀸, 조커, 아이볼맨, 엘디아블로, 그리고 상자 오른쪽에 카타나까지 6개의 피규어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경고 그리고 주의사항이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상자 아래에는 생산지, 주의사항, 바코드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제거한 피규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피규어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을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고로비가 연기한 할리퀸입니다. 오른쪽 눈은 빨갛게, 왼쪽 눈은 파랗게 화장을 했고 머리는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핑크색, 왼쪽은 파란색으로 양쪽을 다르게 염색한 모습입니다. 오른손에는 야구배트를 들고 있는데 야구배트는 뺄 수도 있습니다. 야구배트에는 굿나잇이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할리퀸의 티셔츠에는 데디스 릴 몬스터라는 글자가 써 있고 티셔츠 겉에 입은 자켓도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으로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발에는 하얀색 부츠를 신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리퀸입니다. 할리퀸 눈 화장도 빨간색, 파란색, 머리 염색도 빨간색, 파란색, 자켓도 빨간색, 파란색, 반바지도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티셔츠에는 데디스 릴 몬스터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야구배트를 들고 있는데 야구배트에는 굿나잇이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할퀸의 양갈래 머리가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머리끈도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깔맞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퀸의 왼손에는 빨간색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레드 레토가 연기한 조커입니다. 조커의 초록색 헤어스타일이 표현되어 있고 조커의 이마에는 데미지드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고 왼쪽 뺨에는 조커의 앞글자인 J가 써 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조커의 모습입니다. 조커는 턱시도를 입고 있습니다. 조커의 총은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총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커입니다. 조커의 녹색 올백머리가 표현되어 있고 이마에는 데미지드, 왼쪽 뺨에는 J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눈은 검게 칠해져 있고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상은 흰색 셔츠와 나비 넥타이, 그리고 검은색 자켓과 바지로 턱시도를 입은 조커의 모습입니다. 조커가 들고 있는 총은 금색과 흰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윌 스미스가 연기한 데드샷입니다. 데드샷은 머리에 하얀색 헬멧을 끼고 있고 왼쪽 눈은 인공눈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된 수트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을 잘 쏘는 데드샷은 총을 들고 있는데 이 총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데드샷은 먼 거리에서도 총을 맞출 수 있는 사격 능력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드샷입니다. 머리에는 흰색 헬멧을 쓰고 있고 왼쪽 눈에는 확대할 수 있는 인공눈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된 수트를 온몸에 입고 있고 양손으로 긴 총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런 후쿠아라가 연기한 카타나입니다. 카타나는 일장기 모양의 가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등장인물과 달리 악당의 역할은 아닙니다. 악당은 아니고 칼로 남편의 복수를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른손에는 긴 일본식 검을 들고 있고 이 검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검에 베이면 영혼을 이 검에 갇히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갈색 부츠를 신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 뒤에는 빨간색 리본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타나입니다. 일장기 모양의 가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모습입니다. 상의는 검은색 자켓을 입고 있고 양손엔 검은색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카타나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발에는 갈색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등에는 빨간색으로 된 리본이 매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볼맨입니다. 아이볼맨은 주요 등장인물은 아니고 조커깽의 일원으로 머리에 눈알 모양의 탈을 쓰고 있는 등장인물입니다. 옷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고 명찰에 스탠이라고 써 있습니다. 양손에 소총을 들고 있고 소총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볼맨입니다. 아이볼맨은 머리에 눈알 모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옷은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명찰에는 스탠이라고 써 있습니다. 갈색 신발을 신고 있고 양손에는 검은색 소총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이 에르난데스가 연기한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는 스페인어로 악마를 뜻합니다. 디아블로는 온몸에서 불을 내뿜을 수 있는 메타 휴먼입니다. 얼굴에 문신은 마치 해골 같은 모습입니다. 이마에는 낫 모양이 있고 턱에는 디아블로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머리 뒤에도 문신이 있고 상의는 야구 자켓을, 하의는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야구 자켓에는 디아블로라고 써있고 오른쪽 다리에는 골드 체인이, 왼쪽으로는 허리띠가 나와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는 문신이 해골처럼 보입니다. 이마에는 낫 모양이 있고 턱에는 디아블로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상의는 흰색 티셔츠를 안에 입고 파란색 야구 자켓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의는 회색 운동복 바지와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금색 체인을 하고 있고 십자가도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뒤에도 문신이 있고 야구 자켓 뒤에는 The Hillsiders 그리고 Los Angeles라고 써 있습니다. 할리 퀸, 조커, 데드샷, 카타나, 아이볼맨, 디아블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